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승부 장희영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곽수종 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한 주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공석, 권한대행, 국가의 핵심 위치가 하나씩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마저 오늘 임기를 마치면서 내일부터는 헌법재판소도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황교안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러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등장하는 건 아닌지 여러모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내일부터는 2월 임시국회도 시작됩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개혁 입법안 처리 등에 있어서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임시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개헌 연대 구상을 밝혔죠. 반기문 캠프에서 정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일 전 의원과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네, 오늘의 주요 현안과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최순실 씨의 미얀마 ODA 사업 이권 개입 의혹 참고인으로 검찰에 특검 출석한 유재경 미얀마 대사가 특검 조사에서 최순실 씨 추천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실상 인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죠. 네. 곧바로 이제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간 네. 것이고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는 누가 추천했는지 알지 못한다. 으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기자들이 캐물었죠. 최 씨 만난 적 있느냐. 예. 그러니까 특검에 가서 말하겠다. 근데 결국은 특검에 가서 실토를 하고 말았네요. 오후에 이제 그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했는데 예. 최순실을 여러 차례 만났고 유재경 대사 얘기입니다. 예. 본인이 최순실 씨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점을 현재 인정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그러니까 수사 중간 보고를 이제 한 겁니다. 예. 결국 반나절 만에 기존의 발언을 번복을 한 거죠. 어차피 인정할 것. 기자들 많은데 앞에서는 왜 이렇게 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도 역시 여론을 의식한 걸까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거부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특검에 가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유재경 미얀마 대사는 사실상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조금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외교관 경력이 일단 없는 예, 예. 대기업 임원 출신이란 말이죠. 삼성전기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기 글로벌 마케팅 실장. 아하. 전무 보직이 이게 마지막 보직입니다. 네. 삼성전기에서만 이제 30여 년 근무한 정통 영업맨이고 영업 예.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나름 그런 인물이긴 해요. 그래도 이게 보통 그 외부 인사로 일단 대사로 임명하는 경우가 흔치 않고 예. 더군다나 대기업 임원 출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네. 인사였고 외교부 설명은 뭐 이건 청와대 인사였다라고 예, 예.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삼성전기 유럽 본부장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때 만난 건가요? 혹시 최 씨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본인은 예, 예. 뭐 2009년 초에 귀국을 했다. 그 네. 이후에 뭐 이제 그 코렉이라든가 뭐 이런 그 비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관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이 최순실 씨 부부, 그러니까 정윤혜 씨까지 포함해서 네. 1998년경부터 독일 오가면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주식회사 얀슨도 그 당시에 설립을 했고 예. 그게 94, 95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최순실 씨가 독일 이주주로 택한 곳이 또 프랑크푸르트였고 네. 집도 사고 호텔도 사고 그랬단 말이죠. 아. 이런 걸 고려하면 과거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지역이나 이런 게 겹치는군요. 그렇죠. 더욱이 이제 삼성그룹의 정유라 지원과 관련해서 뭔가
그룹 차원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 이것도 배제하기 어려운 거죠. 유대사 임명에 만약에 최 씨가 개입을 했다면요. 관계를 했다면 네. 그 K타운 사업 개입설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예. 유재경 대사는 특검 조사선에는 K타운과 이 컨벤션 센터 관련된 것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실성이 없다 하면 네.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게 자신과 대사관 직원들이다. 으흠.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권을 생각해서 만약에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혔다면 사람을 대단히 잘못 봤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그랬죠. 수 있다. 예. 이렇게 딱 잘라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일단 그 미얀마 K타운 사업 성사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아주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으흠. 이게 꽤 규모가 있는 그런 그 사업이었고 이게 원래는 코이카 쪽에서 하려다가 이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그만두기로 했고 예. 코이카가 하기로 하면서 원래 미르재단도 사업 시행자로 사실상 이제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가 이게 한번 그 속된 말로 엎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게 개인 사업체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개인 사업체가 들어가서 현지에 있는 법인인가요? 예, 현지 법인으로 일단은 돼 있는데 예. 한국에도 지사가 있는 아하. 법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개인 사업체의 업체 지분 20%를 이 최순실 씨가 넘겨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성사되면 본인도 그쪽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네, 구조를 만든 겁니다. 있으니까요. 바로 이게 지금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그렇게 됩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법인, 개인 사업체가 법인 사업체지 뭐 그쪽 회사에 있는 그 회사가 사업 능력 자체가 좀 의심된다 이런 정황이 또 포착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얀마에 본사가 있고 지금 국내에 그 한국 지사가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예, 예. 미얀마 현지 경영 상황은 아직은 뭐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아요. 네. 다만 한국 지사의 경우에 2014년 말 기준으로 자산 총계가 10억 9천 정도 되고요. 으흠. 부채 총계가 25억 8천. 그러니까 부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본 잠식. 예, 이미 뭐 자본잠식 다 한 상태고. 그래서 그 신용평가 업체 그 나이스 평가 정보에 예. 따르면 그 기업 평가 등급이 CCC 플러스. 네. 신용 능력이 보통 이하. 거래 안정성 저하가 예상돼 주의를 요하는 기업. 이런 기업이라는 거죠. 아이고, 문제가 점점 더 커지네요. 네. 자, 이화여대 문제 이야기 해봅시다.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사실 그 최경희 전 총장은 청문회 때 나와서 정유라 학사 관련해서 최 씨와 그 학부모 관계를 몇 번 인사 정도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일로 또 따로 만난 적도 있다 이런 법정 진술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순실 씨는 무조건 모르쇠, 네. 무조건 억울하단데 점점 더 이게 사실로 밝혀지는 것들이 지금 이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으흠. 오늘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이제 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그 수석 7회 공판이 이제 있었고요. 예.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이 증언을 한 겁니다. 최 씨와 최 전 총장을 2015년 12월에 두 번, 지난해 1, 2월 경에 한 번 더 만났다. 63빌딩 중식당에서 최 씨를 만났고 예. 둘이 함께 또 이 최경희 전 총장을 만났다는 거죠. 음흠. 논의사항이 그 무엇이었느냐. 예예. 미르재단이 추진하던 프랑스 요리학교 에콜 베랑디 국내 분교 설립 문제. 이걸 이제 이화여대 쪽으로 이제 유치를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최순실 씨하고 만남 이후에 최경희 전 총장이 또 이한선 미르재단 전 상임이사도 따로 또 만났다고 이렇게 증언을 사업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눈 정황이 예, 진술로 나오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또 부를 일이 점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하게 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예, 예. 예, 특검이 이미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여러 차례 그 전화 통화한 것은 확인을 예, 했죠. 예. 그런데 오늘 또 여러 차례 만났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구속영장 재청구 이제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요. 뭐 최 전 총장은 아시다시피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 청문회 때 사실은 뭐 특별한 사회 아니다. 네. 뭐 정윤 학생 어머니 정도. 위증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입시에도 직접 개입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네. 이런 상황 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렇게 진술하고 있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던 하지만 진실처럼 말하고 있던 그네들의 표정이 저는 떠오르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네. 마음 답답해집니다. 더욱이 이제 법적으로 예. 위증죄까지 이제 더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뉴스 장면 승부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